오늘 상한가 종목이 7월 1일 한일중공, 수산중공업 IE가 되겠습니다. IE는 잠깐만요. 이유가 IE 특별하게 뭐 뉴스가 없는데 한일중공 한국 역직구 전문 홈쇼핑 중 진출했답니다. 네, 그래서 상한가를 갔고요. 수산중공업 뭐 특별한 뭐 뉴스는 안 나왔네요. 자회사 상한가 없고 일단 뭐 상승 종목 보면 뭐 동양물산 한풍 다음에 하나부스트 텔콘 SK이브 캔디미디어 오픈베이스 미래에셋사 금양 CJ씨푸드 캠시스 넥센테크 뭐 디스플레이텍 바른테크놀로지 뭐 성문전자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금요일이라 아마 지금 코스피는 지금 8.6% 0.8% 올랐고 아마 지금 그리스 아니 유럽 영국이죠 타이틀한 거리에서 뭐좀 조만간 뭐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미국도 많이 올랐고 다음 주가 또좀 다이나믹하겠죠. 요즘에 보니까 아프리카 TV 이게 추천하는 아프리카 TV가 지금 보면은 진짜 예, 지금 이렇게 사고 있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이거 보시면 뭔가 아시겠죠? 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꾸준히 사고 있다.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관심 있게 봐주시고 기관이 계속 매집했죠. 예, 기관이 계속 샀습니다. 계속 기관이 매집을 했고 미국인도 이제 매도하다가 계속 매집을 했거든요. 아마 조만간 좀 투신도 사고 있고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TV 예. 부강약품도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예,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부강약품도 쭉 보세요. 외국인들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10주당 한주 주는 회사 어디 있습니까? 예? 무상증자 아니 주식배당으로 예,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셀룸에도 또 월요일에 한번더 뜨지 않을까요? 네. 네, 뜨지 않을까요? 예, 한번 뜰것 같아요. 지지해주고 있죠, 여기서. 봐서 지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뜰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 다음에 또 뵐게요.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